번째 우승에 이어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게 오늘 편안하게 마음을 시작했어요. 초반에 뭐지 그린 스피드만 생각을 하면서 좀 적응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초반에 좀 퍼팅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근데 퍼팅 거리감이나 감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전반에 버디 하나로 마무리 했지만 후반 들어서는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기고 오히려 후반이 조금 더 샷감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안 좋았지만 퍼팅감으로 인해서 계속 흐름을 잘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실수가 쉽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까다롭지도 않은데 티샷만 편하게 조금 페어웨이에 잘 갖다 놓으면은 다음 세컨샷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티샷만 조금 미스를 줄이면은 제 스코어가 나는데 좋을 것 같아요. 2주 연속 우승을 한다면 좋겠지만 계속 기분이랑 뭐 퍼팅감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어요. 자신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게 최고 방법인 것 같고요. 그냥 차분한 게 제일 차분하게 남은 36홀 경기이니까 아직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대회 우승자들은 되게 우승자 대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사장님이 선수들에 대해 애착이 많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 역대 우승자에 한번 깨어보고 싶고 여기 18홀을 돌면서 홀마다 우승자들의 사진이 있어요. 저도 올해 13번째 ADT 캡스 우승자의 얼굴에 걸고 싶어요. 마지막 홀 이글로 더 기분이 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또 오히려 흐름이 더 나름 좋아진 것 같아요. 하지만 너무 그렇다고 성급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남은 이틀도 그냥 차분하게 퍼팅 감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냥 그 감만 믿고 제 자신을 믿을 거예요.